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대응 속도보다 훨씬 빠른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대전시가 결국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4단계로 높이기로 했습니다. 3단계로 격상한 지 사흘 만에 거리두기 4단계로의 격상을 발표한 건데 오는 27일부터 시행됩니다. 김성민 기자입니다. 지난 일주일간 대전에선 499명, 하루 평균 71.3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기준 인구 10만 명당 60명을 이미 넘어 대전은 전국 17개 시도 중 인구 대비 확진자 비율이 서울 다음으로 높습니다. 결국 대전시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를 4단계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한다면 걷잡을 수 없고 시민들, 특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이 더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사적 모임은 4명까지 가능하지만 오후 6시 이후부터는 2명까지만 모일 수 있고 1인 시위의 모든 집회도 금지됩니다. 유흥시설과 단란주점, 홀덤팝 등은 집합이 금지되고 식당과 카페, 독서실과 목욕장, 노래연습장 등은 밤 10시까지 운영됩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대형마트와 이 미용업 등도 밤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 운영이 제한되고 결혼식장과 장례식장은 49명 이하로 종교시설은 수용인원의 10% 내 19명까지 참석이 가능합니다. 대전시는 내일부터 관조동 한국발전인재개발원에 116병상을 확보하고 보훈병원 30병상과 국군대전병원 86병상을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거리두기 4단계 시행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매출 타격으로 직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그나마 오던 손님들도 2명씩밖에 오지 않으면 저희 지금 매출도 반으로 줄였는데 그거보다도 더 많이 줄을 것 같은 느낌이에요. 대전시는 코로나19 확산 저지를 위해 유관기관 공무원 2천여 명으로 특별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더욱 엄격하게 점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JB 김성민입니다. 이렇게 오는 27일부터 대전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단계인 4단계, 충남과 세종은 거리두기 3단계로 격상하는 가운데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전에선 밤사이 17명을 비롯해 오늘 44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했는데 대전 서구 태권도장 관련 누적 확진자는 192명, 콜센터 관련 누적 확진자는 44명 등입니다. 충남은 천안 25명과 금산 10명, 당진 6명, 아산 4명, 서산 3명 등 55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더 나왔습니다. 세종은 9명의 확진자가 더 늘어 코로나19 확산세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코로나 4차 대유행 속에 찜통 더위까지 본격화하면서 온열질환 등 여름철 건강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어린이와 노약자들은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고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착용하는 마스크도 체온 상승에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중선 개건의학 전문 기자가 자세히 알려드립니다. 정부가 최근 폭염위기 경보 수준을 주의에서 경계로 상향한 가운데 질병관리청이 온열질환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온열질환은 열로 인해 발생하는 급성질환으로 열탈진으로 불리는 일사병과 체온이 40도 이상 올라가는 열사병이 대표적입니다. 올해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모두 436명으로 이 가운데 6명이 열사병으로 목숨을 잃었는데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질환자와 사망자 수가 크게 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 실외 작업장과 논, 밭, 길가 등에서 환자 발생이 가장 많았습니다. 체온을 조절할 수 있는 체온 중추가 무너짐으로써 땀을 잘 못 흘리게 되고 그러므로써 이제 체온이 올라가게 되고 그러므로써 이제 온열질환이 발생하게 됩니다.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선 물과 그늘, 휴식, 세 가지 건강수칙을 기억해야 합니다. 목이 마르지 않아도 2, 30분마다 물을 자주 마셔주고 가슴이 두근거리고 호흡이 가빠지는 등 증상이 있으면 곧바로 그늘로 이동해 휴식을 취해야 합니다. 특히 온열질환에 취약한 어린이나 노약자, 만성질환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온도 조절 중추 자체가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요. 건강한 성인에 비해서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 자체가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무더운 날씨에는 더욱더 취약하게 마련이죠. 아울러 낮 시간 외출 시에는 햇빛을 반사하는 밝은 색상의 가볍고 헐렁한 옷을 입는 게 온열질환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질병관리청은 장시간 마스크 착용이 체온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야외에서 2m 이상 거리 두기가 가능한 경우 잠깐씩 마스크를 벗고 열기를 식히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TJB 닥터리포트 이중선입니다. 글로벌 보령머드 축제 발전을 위한 국제해양축제도시 온라인 축제 포럼이 세계축제협회 주관과 보령축제관광재단 주최로 열렸습니다. 이번 온라인 축제 포럼은 필리핀과 미국, 중국 등 해외 5개 나라와 국내외 축제 관계자 등이 참가한 가운데 필리핀 디나그양 축제의 성공 전략과 태국 송크란 축제의 사례 등을 통해 보령머드 축제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기회가 제공됐습니다. 연일 35도 안팎의 불볕더위가 계속되면서 충남도 내에서 폭염 피해가 크게 늘고 있습니다. 공주에선 밭일을 하던 79세 남성이 지난 23일 열사병 추정 치료 등 숨졌고, 충남도 내에선 온열 질환자가 43명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어제 기준 가축 피해도 논산 16,870마리, 태안 14,000마리 등 닭 44,044마리가 폐사해 전날보다 300마리가 늘었고, 돼지도 논산 202마리 등 31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충남도는 폭염특보에 따라 134명이 비상근무에 들어갔으며 재난도우미 2,101명이 방문과 전화 등 취약계층 건강관리에 나섰고 폭염 피해 취약지역 순찰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홍수와 태풍, 지진 등 자연재난과 폭발, 화재, 붕괴 등 사회재난, 대중교통과 농기계 사고, 강도와 상해 등 각종 사고 시 피해 도민을 돕는 도민안전보험 지급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충청남도는 올 상반기 도민안전보험 지급액이 74건, 5억 1,300만 원으로 집계됐다며 첫 시행인 지난 2019년 24건 2억 5천만 원에서 지난해 83건 5억 4천만 원에 이어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도민안전보험은 10개 손해보험사와 계약이 시행 중이며 도내 15개 시군과 충청남도가 보험료 1인당 800원을 절반씩 부담하고 있습니다. 여야가 국회 상임위 원구성을 합의함에 따라 국회 세종의사당을 규정한 국회법 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충청권 시민단체 모임인 균형발전과 세종의사당 건립 범국민 비대위는 성명을 내고 윤호중 국회 운영위원장은 조속히 운영위를 소집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